걸려가지고 괜히 죽게 닿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노출된 대로 쓰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펄링. 인컬, 말아. 말아서 인으로 주시고 펄 방향 그대로 뿌리 쪽에서 한 바퀴 뒤집어서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는 펄의 위치 방향 나오죠? 그래서 앞쪽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도록 뒤쪽으로 넘어가시는 뿌리의 라인 만들어주시고요. 자, 섹션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요. 섹션의 라인은 그냥 일자 섹션으로 하나씩 정돈하시듯이 가장 좋은 건 고데기의 두께만큼 펄의 섹션을 빼주는 게 좋은데요. 시간이 없으셨을 때는 조금씩 컬링해서 고데기에서 말리실 수 있는 양만큼만 잡으세요. 그래서 펄 빼주시고 하나 둘 셋 보랑색 끝선에서 살짝 나오시고 컬링. 옛날에 김인성 펌 기억나세요? 라인 좀 있으시군요. 그 머리를 아시는 거 보니 물론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영하신 분들이고요. 김희성 펌을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죠? 네. 그때 유행했던 네, 김희성 하니까 하시더라고요. 고 스타일링의 머리에 컬링을 뽑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빼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만 있으셔도 고데기가 워낙 달궈져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컬링 해주시면 안될 컬 완성 되시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컬링의 방향이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시는 방향이기 때문에요. 연출하셨을 때 아웃 방향이에요. 고데기가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지 머리 바깥쪽으로 들어가는지만 확인하셔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여기 오른쪽은 아웃. 고데기를 그냥 위로 두시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오른쪽. 왼손잡이는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쪽이 인, 뒤집어주고 저쪽이 아웃. 왜냐면 펄을 뺐을 때 본인의 손동작에 따른 거예요. 양손 쓰시면 아주 좋죠. 양손 고데기 쓰실 수 있으시면 정말 좋죠. 저희 샵의 유일하게 부원장님이 양손을 쓰십니다. 이쪽 고데기, 저쪽 고데기 하시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연습하면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떨어뜨릴까봐 좀 무서워서 못해요.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주시고 뿌리 가까이 끝까지 가셔서 그대로 빼주시고 뒤집어 빼주시는 컬링 마찬가지 섹션 잡으시면서 관자놀이에서 확인하시면서요. 그 아래쪽에 들어가시는 컬링은 그냥 컬링으로 빼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쪽에서 뒤집어 빼주시고요. 네. 약간 이제 요즘에 연말 되면 이제 많이들 업스타일. 요즘에 그리고 졸업 시즌이시라 많이 하시나요? 웨딩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하시나요? 살롱에 계신 분들은 아이들 많이 오죠? 네. 그 졸업 사진 이제 4학년, 뭐 2학년 해가지고 사진 찍는 거 많이 있는데요. 요즘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봤죠? 연예인들. 네. 그래서 스타일링 원하는 게 다방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능계 쪽을 주선으로 뭐 이대 이제 여대 이대의 뭐 예능계 쪽이 어느 쪽이 유명한가요? 무용 뭐 이런 이대 인대 네. 그 학사모가 대레모로 바뀌어서 이렇게 뒤집어 쓰는 학사모가 아니라 이렇게 걸쳐 쓰는 학사모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3년째 조금씩 학교별로 바뀌고 있어서 학사모 때문에 머리 막 내려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없어요 이제 애들이. 네, 학사모 안 쓴다고 그냥 머리 해달라고 막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 뭐 벼머리, 딱히 머리 막 이런 거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벼머리 해주면 꼭 수정하고 가자. 벼머리 어울려요? 벼머리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했을 때 스타일링 많이 활용해보시면서요. 그 학생들한테 많이 연출해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강하게는 못하더라도 똥머리의 느낌의 컬링이면 괜찮고 그래서 사진 반드시 보여주시고 자, 탑라인 들어가시는 부분 뿌리 살릴게요. 미안해, 업다운. 특히나 앞머리가 짧아요. 짧은 컬링 조심하시고. 자, 고데기 마실 때 위에, 뿌리에서 한 1에서 2cm 정도 되시는 부분까지만. 고데기가 두피에 닿지 않게. 고데기가 두피에 닿아버리시면 뜨겁게 들어갑니다. 자, 짧은 머리가 이렇게 잡으시다 보면 이렇게 삐져나오죠. 컬링이 있어서. 자, 삐져나오시는 컬링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고데기를 벌려주세요. 이때 이제 돌릴 타임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찝어주셔야 해요. 자, 뿌리 쪽 업하고 보내셔서 위아래 업다운 등 돌려주시고 이게 고데기로 들어가시는 거 힘드시면 드라이브 살짝 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있습니다. 자, 팔 찝어주실 때 고데기 벌리세요. 이때 위에 손 안 잡게 조심하시고 뒤집어주시는 벌리 사이 들어가셔서 뒤집어주면 벌어진 펄까지 다 집어오실 수가 있겠죠. 자, 아웃 방향 들어가시면 컬링에 집어주시는 라인. 그래서 컬링이 조금 더 강한 느낌 나올 정도로 만들어볼게요. 자, 가르마 라인 옆가르마 선인데요. 탑 쪽에서 들어가시는 선, 요거 한 섹션? 한 2cm 정도? 잡아주시는 포인트는 가로 섹션 떠주시고요. 얘는 올백으로 넘기겠습니다. 왜냐면 가르마 라인 옆으로 안 보내고 뒤로 긁어서 약간 틀어지는 라인 만들게요. 자, 앞쪽으로 보내시면 올백이니까요. 뿌리를 잡아야죠? 그러면 뿌리를 잡아주시는 방향으로 마는 거예요. 네, 그냥 그대로 올백으로 잡으셔서 컬링 위치 끝선까지 말아서 두피 가까이 해서 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피가 끝나서 잡으실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섹션 앞쪽으로 가져가시고 그대로 컬링. 자, 이쪽에 이제 살롱에서 똥머리의 스타일링이 굉장히 자리 잡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부님들이나 결혼하셨던 분들한테 돌잔치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물어봐요. 스타일링 할 때 어떤 스타일을 했냐. 근데 이제 살롱에서 많이들 유도하고 많이들 해주시는 스타일링이 똥머리 스타일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제 똥머리가 워낙 자리를 잡다 보니까 스타일링 자체가 너무 좀 노멀해지죠. 네. 그래서 컬의 느낌이 조금씩 진화되고 있고요. 느낌을 잡았을 때에 전체 컬링의 느낌이 들어가시는 부분 부분의 포인트로 연출력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리에 컬링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네, 웨이브의 선이 나오신 상태. 요즘에 그 슈퍼스타 테일 보세요? 크리스 머리 봤잖아요. 크리스, 네, 크리스 잘하던데. 네, 크리스 머리 같지 않나요? 네. 자, 스타일 잡으셨으면 그 사이사이 들어가시는 부분에 과한 백홈 넣지 마시고요. 뭔가 갈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1cm 백홈만 넣으세요. 백홈이 들어가면 컬이 약간 무너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넣지 마시고 사이사이 들어가시는 부분 부분에다가만 홈 연출을 하셔서 모발을 살짝 자연스럽게 긁어주듯이. 자, 컬링이 안 나오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고데기 활용하셔서 더 많이 넣어주시고요. 자, 이때 고정하실 스프레이를 좀 활용을 하셔서 모발에 잔머리 정리를 좀 하시면서, 자, 이때도 너무 강한 스프레이보다는 가스 스프레이를 좀 활용을 하시고요. 앞쪽으로 들어가는 볼륨감이 서 있게끔 손가락으로 긁었을 때 사이사이에 컬링이 벌어지는 느낌이 있으시도록 결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컬링 전부 다 끊어서 사이드 뒤쪽 라인으로 긁어가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보셨을 때 컬링. 이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서 봤을 때 볼륨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에 컬이 이렇게 얹혀지셔야 돼요. 근데 고데기가 두꺼우면 뿌리가 살면서 컬이 한 바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차 느낌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컬링의 느낌이 아니라 좀 강하게 머리가 연결되는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연출하셨을 때 컬에 고데기를 쓰실 때 고데기의 있지 호수를 좀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호, 28호 다 가능합니다. 기장이 길었을 때 28호 고데기 가지고 뒤집어 말아주시면 컬이 굉장히 두껍게 빠지시는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컬링으로 많이 잡으실 수 있어요. 자, 머리에 선 정리하셨으면 실핀을 살짝 빼주시고요.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부터 합니다. 중심에 들어가 있는 컬의 볼륨감 확인하시고요. 또 안 그래도 머리가 짧네요. 요 관자놀이 이렇게 모아주시는 올백 라인, 요 머리만 이렇게 모아주세요. 앞쪽에서 보셨을 때 컬들이 어느 정도 제자리에서 제자리를 찾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탑선의 관자놀이 안쪽에 들어가시는 탑라인의 선만 살짝 잡으셔서, 요 아까 똥머리 만들었던 포인트 있죠? 그 똥머리 만들었던 포인트 가장 고무줄 가까이에 밀착하셔서, 실핀을 벌리시고요. 이렇게 벌리세요. 손으로 잡으실 때, 벌려서 두피 쪽으로 직접 안으로 들어가시도록 잡으세요. 가로로 잡지 말고, 세로로. 네, 두피 안으로 씹으셔서 꾹 하고 눌러서 연결을 하시면서 꽂아주세요. 완벽하게 실핀 정리를 하셔서 꽂아주시고 볼륨감을 살리셨으면 머리를 사이드를 같이 가지고 오시는데요. 연출하셨을 때 너무 많이 얘랑 얘가 벌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이프 라인이랑 옆모습에서 보셨을 때 앞쪽의 머리가 가면서 네이프가 올라갔을 때 머리를 전부 다 케어를 딱 하실 수 있게끔 연결선을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너무 벌어지 얘가 너무 올라간다거나 네이프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으시게끔. 자, 그래서 관자놀이 선에
마음에 있는 선 먼저 살짝 가지고 오셔서 다시 한번 고무줄 가장 가까이.